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주제거리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예인들 사주 풀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인이 그 일면식도 없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사주를 푼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말들을 하는데 특히 얼마 전에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드라마에 뭐 출연하고 결혼까지 가게 됐는데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이혼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실질적으로 이혼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맞췄다. 정말 치사한 얘기잖아요. 그거 남의 불행을 맞췄다고 그걸 방송하게 되고 송중기 이혼한 건 내가 맞췄다. 미친놈들 같아. 내가 봐서는 미친놈들 같아요. 그걸 그렇게 자랑이라고. 이번에는 또 탤런트 영화배우 방은희 씨 사주를 같은 탤런트 영화배우 출신인 무당이 방송에 나와서 그 방은희 씨가 무당이라 무당 뺨친다. 무당을 해야 돼. 무당을 해야 될 사주다. 이거 함부로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. 그 방은희 씨 자체는 또 얼마나 고민스럽겠어. 또 더군다나 그 수많은 방송을 본 또 다른 무당들이 또 그걸 따라서 흉내를 내요. 그럼 그 방은희 씨는 이 연예계에서 저 사람은 무당이 나올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. 물론 그 무당이 지 아가리로 털어대는 거 내가 욕할 수 없어요. 남을 할 수 없어. 그 주둥아리 내가 꼬맬 수 없어요. 그렇지만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빠져 죽는 개구리는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직업을 가진 직업군들이 있어. 특히 의사, 그 다음에 변호사, 목사, 그 다음에 무당 이런 사람들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거야. 이걸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무당이라는 사람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느 개인의 그 치부까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, 현재, 미래까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것을 방송에 나와서 지가 연검하다, 지가 잘났다, 아가리 털어대는 거 입을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그렇게 해서 처먹고 살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옳다, 그러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그 방은희 씨 개인은 그 다음에 송혜교나 송정기는 그 방송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나 이혼한다고 그러네. 저 사람이 나 무당한다고 그랬네. 그럼 내가 진짜 무당을 해야 되나? 우리 이혼해야 되나?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사소한 다툼에도 저 사람들이 나 이혼한다 했는데 그래 씨 우리는 어차피 이러니까 못 살아 헤어지자. 사람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옛날 말로 입살보살이라고 했어. 무당이 하는 말은 잘못된 말, 나쁜 말, 어긋나는 말을 하면은 거의 맞는 말이 된다라고 했어요. 무당은 함부로 주둥아리 날려도 안 돼. 가급적이면은 예전에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가 있어요. 무당은 희망을 주는 직업이지 무당은 사람을 저주하는 직업이 아니다.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내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너희들 분명히 이혼할 수는 있어. 그렇지만 아마 잘 살 수 있어. 라고 해줄 수 있는 게 무당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물론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잘못됐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걸 막고 가자 라고는 할 수 있어요. 그래도 사회적으로 공인들 그 사람들은 여러 번 아니라도 피곤해. 공인들은 노출이 돼 있는 사람들이야. 근데 사생활까지 까발리고 그 사람의 내년의 운세, 후년 운세까지 다 까발려 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. 물론 연예인 운세, 뭐 가수 운세, 정치 운세 하는 거 좋아요. 지잘난 맛으로 사는 거고 그것이 홍보를 해서 그걸 해서 밥벌이가 된다면은 말리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최소한 그 사람에게 데미지가 가고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말들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무당으로서의 최소한 양심이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. 방은희 씨는 제가 보기에는 그 무당이 뭐라고 그랬는지 정확하게 내가 알 필요도 없고 그 무당이 방은희 씨가 무당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방은희 씨는
무당이 아니라 그냥 뛰어난 연기력을 소주해 나는 방은희 씨 팬입니다. 방은희 씨를 워낙 연기의 변신도 다양하고 연기의 폭이 넓은 분이라 나는 방은희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분이 기본 연예인으로서 끼는 충분하지만 무당이 될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.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방은희 씨에게 무당이 그랬으면은 방은희가 진짜 무당 됐겠지. 이 등신아. 어? 무당 사주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버티고 살아. 지금 방은희 씨는 지금 무당 안 되고 버티고 있는 거는 무당 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. 등신아 정신 차려.